네, 아이바니즈의 그 장명법 아시는 분들 잽싸게 올려주십시오. 네, 정말 베이스 기타에 올라갈 만한 탑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이번에야말로.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종 씨가 베이스 무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거 네. 지금 뭐 아재 이사의 PBG 모델인데 이게 PB는 포플라 벌이에요. 근데 G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타? 아 그냥 포플라 벌 기타. 아니 보면 G가 들어가는 게 뭐 더 너트 그라프텍 헤드머신 고도인데 이거 가지고 거기 뒤에다 쓰지는 않고 같은 스펙이라도 뒤에 G를 안 붙인단 말이에요. 다른 기타들은. 그럼 G가 도대체 뭘까? 기타밖에 없네. 기타. 네. 포플라 벌 기타다. 네, 아니, 아니죠. 포플라 벌 굿. 포플라벌 좋다. 좋다. 아, 저번에도 구프렌드 하던 네. GF는 구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네. 굿. 자, 요거 색상이 CKB 차콜 블랙버스트입니다. 네. 차콜 블랙버스트. 아, 좋다. 이쁘다. 자, 요 이사이 PBG 모델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저희가 네, 이런 거 너무 좋아. 인도네시아 모델을 2시간 연속으로 했는데 그게 두 개가 전부 다 9.5, 9.5, 9.5, 9.5, 9.5 쫙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9.5에서 점수 바꾸실 분만 네. 나 바꾸겠다 얘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거인 걸로 네. 가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믿음이 가는 시리즈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요 E사이 PBG에서 또 다이나믹스 10이 나오는데 요 다이나믹스 10 말고 이제 요 험험 말고 싱싱험의 다이나믹스 9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 저희가 카드로 첫 시간에 했었던 기타를 달아놓을 테니까 네. 거기 가서 다이나믹스 9 시스템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험버커 두 개가 다이나믹스에서 하나 더 늘어나요. 네. 겹치는 게 없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187만 4천 원의 건속가에 14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보코테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네. 아, 특수목재 스펙은 150이네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하고요. 전장 99, 무게는 3.06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탑에는 포플러 벌이 화려하게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넥은 아재 오버 CCM 넥에 로스티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새까맣죠? 새까매요. 네, 헤드머신 곧도 MGT 락킹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이 42mm 너트입니다. 지판 로스티드 메이플 프렛보드 역시 네, 뭔가 되게 짙은 색상으로 올라가 좋아요. 있고 다딘레이 야광입니다. 야광, 네. 여기 야광이고요. 지판율 반지름은 305mm로 일반 RG 시리즈의 400 혹은 430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 형태로 좀 볼록한 편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입니다. 프렛은 이제 여기서는 24프렛이 나오네요. 와, 24 그렇구나.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나오고요. 픽업은 이제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인데 요거는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싱엄 아니고 험험.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 그리고 고토 T15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요거만 볼게요. 그 다이나믹스 10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스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톤이 없이 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요 10 살펴볼게요. 일단 1로 해놨을 때 네, 1번으로 해놨을 때 네, 브릿지 네. 쪽으로 놨을 때 이게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입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 험버커 일단 네. 2단은 아웃사이드 이렇게 네. 그리고 센터에다 놓으면은 쌍험이 되겠죠. 투험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너사이드 이렇게. 네. 그리고 넥 험버커 자, 그리고 이제 탭 모드로 갑니다. 탭 모드가 되면은 요게 이제 파워 탭이 돼가지고 살짝 힘이 빠지는 사운드가 나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브릿지 쪽에 놓으면은 이제 요 두 개가 파워 탭이 된 험버커 탭핑인 거죠. 네. 그 다음에 2단에다 놓게 되면은 이제 브릿지의 아웃사이드 하나만 싱글 하나만, 하나. 네. 하나만. 그 다음에 양쪽에다 놓게 되면 쌍험은 쌍험인데 코일 탭된 쌍험이 되는 거죠. 반으로 잘라진 쌍험. 그렇습니다. 그리고 4단 가게 되면 네 개 이너 이너 사이드가 네 이쪽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넥 놓으면은 넥 그 코일 탭 험버커 네. 코일 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브릿지 쪽에서 하나가 겹치지 않아서 총 10개의 사운드 다이나믹스 네. 10입니다. 자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자, 네. 스위치 1이고요. 쌍업 하고죠.
안쪽 것만 두 개. 탭 상험. 오, 굉장히 독특하죠. 좋다 이거. 아주 다채로워요. 4단. 어이 똘망똘망한. 맥 쪽에 인사이드 하나. 자 코일 탭 댄. 펌버커. 굿 마샬이고요. 4단이 아주 아, 좋아요. 하프톤이. 스위치를 어? 내리면 리드 톤에 다 적합한 거고 올리면 백킹 톤에 다 적합하네. 아, 그렇군요. 좀 재밌네요 이거. 힘 빠지네.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아 마샬요? 1-4번이군요? 아 그걸 1-4라 그래요? 이게 험버커 두 개라 그 클린턴 예쁜 게 안 나올 거라고 나올 걱정할 거지. 필요가 없어요. 네. 어. 좀 락킹한 거 없습니까? 다 졸음이 쏟아져.
샌더로 갔습니다. 어허. 아우 씨. 어우 좋아. 어허. 마샬 게임. 야. 적당하네요, 어떻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믹스 10이 믹스 9이랑 확실히 매력이 달라요. 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분명히 두 개가 차별화되는 매력이 있으나 적어도 제가 이제 선입견으로는 험버커 두 개니까 아무래도 좀 클린 톤에 있어서 좀 모자라지 않냐. 뭔가 약간 그 팝적으로 써먹기 좋은 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들어본 바 전혀 그런 전혀 게 없고 아니다. 오히려 뭐 그냥 구성만 좀 다를 뿐 굉장히 다채로운 멋있네요. 네, 네, 그런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과 함께 반주에 묻혀서 사운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재 이사의 PBG 포플라 벌 기타인지 굿인지 뭐 하여튼 그거 네 PBG 다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 아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깡패 이렇게 들리겠습니다. 깡패요. 아재 깡패. 아재 깡패 무섭죠. 아재 깡패. 네. 와, 정말 깡패입니다. 네. 아우 톤이요 말도 안 되죠. 하프톤은 걱정 마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쌍험이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싱싱험보다 톤이 더 다양하면 다양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달라지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달라지시는 거 아닌가요? 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다르게 주시고 달라지는데 저거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만점 주신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만점 주신다. 와, 19.5, 9.5입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또 은총 씨가 아재에다가 10점 준 적은 있었는데 선생님이 주신 건 또 처음이네요. 선생님이 주셨어요. 야, 19.9점. 너무 좋아. 갑자기 다이나 10에서 만점이 나왔어요. 아니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미쳐날 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박이네. 오히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는 제 편 어떻게? 걱정이야. 이거 273만 9천 원인데 이거 지금 이 아이바네즈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130만 원 정도 지금 차이 나는 거. 네, 그러니까 더블이 딱 더블인데 네.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번에는 확실히 비교 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인도네시아보다는 재팬 쪽으로 확 봤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등살에 지금 일본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 등 안 터질지 다음 그러니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르면 안 되고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지. 무조건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좋아야지. 근데 뭐 다르다 이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그냥 약간 그냥 사운드가 다른 취향이네요. 이러면 이제 막 그러면 그러면 뭐 130만 원 더 버텨서 뭐 두 대 사지 뭐 막 이런 거. 아니 지난번에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사익을 누렸다면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당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음 시간 주의해야 합니다. 자, 한 조씩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재팬에서 달라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